공항과 법물동을 잇는 앞산 터널로가 준공을 다하고도 개통을 자꾸 미루고 있어 이유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 해평 습지를 찾는 제두루미와 흑두루미가 줄어들자 두루미 인공 증식을 통해 습지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돼 내년쯤이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세관과 백화점 직원을 사칭하며 가짜 유명 골프채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4차 순환로 상인동과 법물동을 잇는 앞산 터널로 개통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이 됐는데 왜 자꾸 미뤄지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인동과 법물동을 잇는 앞산 터널로를 달려봤습니다. 지난 15일 준공돼 터널과 교량 구간, 요금소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0월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차량이 언제든 통과하시더라도 그 요금 징수 시스템이라든지 터널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그런 방제 시스템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하지만 차들이 쌩쌩 달려야 할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임시 개통 소식을 듣고 차를 몰고 갔던 운전자들은 허탕을 쳐야 했습니다. 통행료를 이제 정산하는 그 시스템을 한 번 더 뭐 체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개통되는 시간보다 좀 더 연장된다. 대구시는 당초 지난 20일 임시 개통을 하기로 했다가 오늘로 연기했고 오늘 또다시 다음 달 3일로 개통일을 늦췄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공고가 나지 않아 연기한다고 했던 대구시가 오늘은 다음 달 1일 시민 걷기 행사를 한 다음 개통하기로 해 다시 개통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개통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좋은 시설물을 시민들한테 좀 공개도 하고 조금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개통을 하기로. 많은 돈과 긴 시간을 들여 도로를 건설해 놓고도 개통 시기를 자꾸 늦추고 있는 데 대해 무료 통행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개통 시기를 자꾸 늦추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구미 해평 습지를 찾는 세계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제두루미와 흑두루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공 증식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해평, 강정, 독동 등 낙동강 구미 습지를 찾은 제두루미와 흑두루미는 3천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에는 천 마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새 3분의 2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주요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지목됩니다. 수심이 깊어지면서 모래톱이 많이 사라진 데다 자전거 도로 등 각종 시설이 들었으면서 인간의 간섭도 심해져 두루미의 서식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강까지 꽁꽁 얼어붙어 두루미가 서식하기에 더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두루미를 인공적으로 증식시킨 다음 해평 섭지에 방사시켜 섭지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자연으로 보내는 이 개체들이 만약 해평 섭지나 낙동강에 앉아있을 때 통과하던 새들도 제두루미들도 같이 따라서 안심하고 앉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마다 제두루미 두 상씩을 네덜란드에서 도입해 번식시킨 뒤 50마리 정도를 해평 섭지에 방사하기로 했는데 인공 증식은 경북대가 맡고 마리당 1천만 원이 넘는 제두루미 도입 비용은 삼성전자가 지원합니다. 제두루미 그 두 상을 1차적으로 기증을 해서 이를 복원을 추진을 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두루미 인공증식 프로젝트가 4대강 사업으로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된 구미 해평 섭지의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우리나라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돼 내년쯤이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원은 전통 유교 문화의 산실이자 선비 양성소였습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방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식인, 바로 선비를 양성하는 게 서원의 목표였습니다. 전통 사회의 교육적 이상과 가치가 깃든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식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1년이 지났고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검토하고 미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신청서를 내려고 이런 본격적인 그런 준비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시설들을 유네스코 기준에 맞게 우리가 새롭게 개선하고 내년 초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의 심의와 실사를 거쳐 내후년인 2015년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은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등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속 가능성. 또 하나가 이제 생태 환경입니다. 그러한 이 전통 문화 그리고 유산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바로 이 서원입니다.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가 추진되는 곳은 소수 서원과 도산 서원, 병산 서원 등 9개 서원이며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유산은 11개로 늘어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 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3호선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감사원이 3호선의 통행량 과다 산정과 사업비 낭비를 지적했지만 의혹이 풀리지 않고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3호선을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경북 A초등학교의 수학여행비는 131만여 원이지만 경북 B초등학교는 2만 원으로 65배의 격차를 보였고 대구의 경우 C여고는 75만 원, D고등학교는 5만여 원을 부담해 15배의 격차가 났습니다.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는 주로 사립학교로 모두 해외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대구는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이 경비가 가장 많아 수학여행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실종 여대생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가 미리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망자에게 명예훼손적인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일부 인터넷 게시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대생 A양이 경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채 2시간도 안 된 어제 정오쯤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구 모 여대생이 택시기사에게 강간 살인됐다는 제목의 속보임을 강조했는데 정보의 출처를 대구경찰청 간부로 밝혔습니다. 내일 기사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술을 적당히 먹자며 사건의 원인을 마치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실제 오늘 오전 경찰이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과 거의 같았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사건의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혹이 일자 경찰은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경찰의 직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글의 게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발견된 유족이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발견된 확인도 시켜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유족 측에서 이야기했던 누군가 그 이야기를 흘러댕겨서 기다려야 하시네요. 오늘도 숨진 여대생을 비하하고 성폭행을 합리화한 듯한 글들이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해 희화한 합성사진을 대형 유통매장에 노출시켰다 20대가 경찰에 잡힌 사건도 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있는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최근에는 5.18 때 희생된 광주 시민들을 홍어에 비유하고 5.18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 표현한 글이 잇따라 올라 광고가 완전히 끊기기도 했습니다. 역사 왜곡의 망자 명예훼손 논란, 수사정보 유출 논란까지 한 구구 인터넷 사이트의 극단적 표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김천에서 열린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 57명 선수에 대한 자격 이의가 제기됐고 이 가운데 37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출전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상당수 시군이 부정선수를 선발했는데 대다수는 다른 시도의 학교 및 실업팀에 소속됐거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에서 압수한 물건을 싸게 팔겠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짝퉁 골프채나 모피를 비싸게 팔아 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물건 차 안에 있고.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한 휴게소 주차장.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에게 50대 두 명이 접근해 말을 건넵니다. 자신들의 차로 데리고 간 뒤 골프채를 건네주고 돈을 받습니다. 이들이 판 건 진품일 경우 1,000만 원을 넘는 일본산 최고급 골프채. 200만 원에 팔았지만 사실은 한 개에 만 원에 불과한 중국산 짝퉁이었습니다. 아니, 세관 그 있잖아요. 신분증. 네. 신분증. 네. 그거를 해가지고 자리를 공유해요. 네. 세관에서 누가 그 세관을 세관 안 보고 가나 했었는데 그래서 가려가 자리를 뭐 해제했다고 뭐 한다네. 이들은 시중에서 2, 3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인조모피를 마치 수백만 원 하는 것처럼 가격표를 이렇게 위조한 뒤 수십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명 백화점 직원을 사칭해 싸구려 모피를 500만 원짜리라고 속여 20만 원에 팔았고 잠복 중인 경찰에게까지 구입을 권유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49살 박모 씨 등 12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이 세관 직원 또는 백화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 시계나 어떤 그 골프채 이런 것을 권유하면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4명이 8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전, 충남의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도청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강창희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과 진입도로 건설비 70% 지원, 옛 청사 땅 국가 귀속안을 우선적으로 입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옛 도청사 주변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청사 활용 사업이 국책 사업이나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철강공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원인 규명이 늦어지자 직접 시료를 뽑아 분석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누출 사고를 낸 P기업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통계청 포항사무소 직원 전원과 인근의 다른 회사 직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근무자에게 오는 31일까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 방영된 대구문화방송 시청자 제작방송 프로그램인 열린TV 희망세상 종렬씨의 눈물편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올해의 방송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종렬씨의 눈물편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기획하고 대구 MBC 시청자 미디어센터 윤정록 팀장이 연출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사만화 전시회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열려 경쟁교육과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 등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전국시사만화협회 소속 작가들이 특유의 비판과 은유로 담아낸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대구지검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와 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해외 청년 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개별 SNS와 엑스포 공식 블로그 등을 활용해
이스탄불 경주엑스포를 자국에 체계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홍보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경주엑스포 공원의 상시 개장과 경북 및 대한민국 홍보 차기 경주엑스포 개최 때 해외 홍보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